너는 자유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무슨 자유까지 주겠다? 나를 떠나는 자유. 그럼 떠나면 어떻게 해?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그 지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 그 지식을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만,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그렇죠. 함께 있으면 하나님만이 선인데, 그 외에 뭐는 선이고 뭐는 악이고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나 인간에게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전쟁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를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속 사랑하실 테니까. 그게 무슨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니,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전쟁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물어보고 그래야지. 안 물어보는 거 보면 별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전쟁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선을, 그 선인 하나님의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선에 대하여 어떤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에 이 지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존재가, 그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는 선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조건적 사랑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우주가 영원히 통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래도 될까? 라는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자유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것 때문에 일어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 자유를 주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자유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안 주면
창조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창조해봐야 죽어버려요. 왜? 자유를 안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독재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어. 내가 생각하는데 그대로 뭐예요? 똑같이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자유를 안 줘. 자유를 안 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꼭 같이 생각해. 네가 만일 내 생각에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줄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금방 뭐로 돼버려요. 조건적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뭐를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도 똑같아요. 독재를 하면 어떻게 돼? 독재를 하면 그대로 눌러야 돼. 그렇죠? 북한에서 남한에 영화도 못 본다, 뭐 노래도 듣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자꾸 눌러.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 끝에 가서 폭발을.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불란스 혁명에서 그런 얘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평민들을 어떻게 해? 계속 자유를 주지 않고 눌러서 누르고 누르면 어떻게 결국은 뭐예요? 곡괭이 하고 들고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 불란스 왕정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자유 없는 곳에는 뭐도 없어요? 평화도 없어. 근데 자유를 주면 대드는 놈이 거기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은 자유를 줘야 그 자유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피조물에게 줘서 피조물이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이 자유를 주면 또 금방 져져. 그래서 나 하나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보신 You are free. 너는 자유다.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뭐를 각오한 거예요? 전쟁을 각오한 거지.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전쟁을 각오하고 전쟁을 각오하고 피조물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결국,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하나님 의견에 반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각오해야만 창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들이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 것을 각오를 하시고 창조를 했다. 그러면 맨날 반기 들어서 맨날 전쟁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해결점은 뭐예요? 해결점은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해결이 된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예. 아, 뉴 스타트 생기를, 끝까지 생기를 받으면 다 모든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생기만 받으면 될까? 아, 그래도, 예. 아, 항암 치료를 가끔 받아야 돼.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을,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연구를 해봐도, 애들이 나를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조건적으로 살다 보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기게 되어 있다를 알고, 그러면, 또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고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유전자가 회복돼서 암이 나을 수 있도록도 해놔야죠. 그쵸? 예. 네. 근데 그런 원칙을 다 이렇게 보면 그 모든 것이 그 원칙 속에, 예, 네, 다 들어있는가. 현대의학도 그 속에 들어있고, 철학도 그 속에 들어있고,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그 길만이 뭐예요? 존재할 수 있는 길, 유지될 수 있는 길,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답변이 쫙 나타난단 말이에요.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맨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하늘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리 봐도 옳지 않다. 이게 왜? 그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그래 용서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또 나쁜 짓을 했어. 용서한다. 사랑한다. 또 다른 천사가 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 그러면 이 하늘 정부는, 하나님의 이 우주 정부는 어떻게 돼?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을 그 천사 중에 한 천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하게 되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한테 건의했겠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거 이래가지고 앞으로 하늘 정부는 완전히 통치불능 상태가 되고 하나님도 공경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 하나님이 곤경에 빠진 상태가 지금 일어났어요, 안 났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곤경에 빠졌어. 응. 그래가지고, 아니, 김정은이 같은 놈도 살아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놈은 뭐예요? 죽여버려야지. 근데 김정은이도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공경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럼요. 그 하늘의 전쟁의 그 결과가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죠? 지구의 기후 변화는 일어나고 막 지진은, 근데 성경에 다 그거를 예고해 놨습니다. 지진도 날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죽여버려야지 그것들,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술을 자꾸 퍼먹으면, 여러분, 간 경화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술 자꾸 퍼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는 간 경화라는 병을 줘가지고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런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생각해. 벌 줘가지고, 여자가 잉태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벌로, 옛날에 선악과 따먹은 그 벌로, 애기 낳을 때 막 고통스럽게 해요. 그 하나님 침이 참 고약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오해를 해버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자,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고통스럽게 되어 있어.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과정, 아기가 뱃속에, 뭐,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나가지고, 뭐, 몇 달 동안 막 맨날 토하고, 무슨,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고통이 없고, 아주 아름답게 아기가 잉태하도록 해 놓으셨는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해가지고, 그 부정적인 뜻. 자,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그 일란성 쌍둥이. 자, 유전자 똑같아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데, 얘는 아주 씩씩하고,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1년 전에, 이 사진 찍기 1년 전에. 왜? 엄마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약 한 2주 동안을 이 애들을 돌봐주지 못했어. 근데 저쪽 우울증 걸린 애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꾀병을 앓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가지고 꾀병을 앓고 우리를 고생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쪽 건강한 애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근데 그 당시는 엄마가 감기 몸살에 걸렸잖아. 너 왜 그래? 그래도 쟤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맨날 사랑하는 척만 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엄마의 사랑을 엄마가 아무리 사랑하고 있어도 엄마의 사랑은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당하고 있는 거지. 그 거부당하고 있는 그 거부의 결과가 우울증으로서 나타나잖아요. 엄마는 사랑하는데, 아, 그러면 사랑하네. 저는 제 자신이 어릴 때 그걸 한번 해봐서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버린 것 같아. 어릴 때요. 제가 그때가 7살 때예요. 아시겠죠? 7살 때, 그때 6.25 때요. 제가 43년생이고, 이제 7살 되는 때가 1950년. 그 1950년에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6.25 사병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북한이 점령했게? 낙동강. 예. 그래서 북한에 점령당하지 않는 지역은 낙동강 북쪽은 다 북한 땅이었어, 그때. 여러분, 진짜 섬뜩하잖아요. 그때 이 연합군이 안 들어왔으면 끝나버렸어. 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막 급박했습니다. 예. 네. 네.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7살인데, 막 밤에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우와, 겁나죠. 그런데 막 자는데 폭탄 떨어지나 이러고 살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온 피난민들이 전국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다 몰려들어. 부산 거리가 그냥 그 6월달, 7월달, 8월달 막 엉망이었어요. 막 길거리에서 다 노숙자하고 막. 근데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 그때 우리 아버님이 덜컥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뭘 하셨냐면 보따리 장사를 그랬어. 있는 돈 얼마 있는 거를 보자기 하나 들고 부산에 유명한 시장 있잖아요. 국제시장. 그 국제시장에 새벽에 가서, 뭐, 칫솔, 머리빗, 머리핀,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막, 이,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뭐, 얼마나 여기 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재기에 싸가지고, 그거를 이고 집집마다, 당겼어. 우리 어머니가 밥 먹으려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이제 밤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그럼 난 이제 새벽에 나가니까 못 보고 밤에 늦게 들어오시니까 못 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우울증이 걸려버렸어. 왜? 내가 생각을 잘못해버린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사랑 안 한다. 다른 집에는 나 엄마가 집에 있는데 우리 엄마 맨날 나가. 정말,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우울증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저는 이 쌍둥이 이거 사진 보면 실감나요.
엄마는 이 상구를, 큰아들 상구를 사랑할까 안 할까? 해요. 사랑하는데 나는, 아들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얘가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 우울증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야. 사랑 안 한다. 우리 엄마는 날 사랑 안 한다. 나는 혼자다. 하면 유전자 쫙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무섭기만 하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랑에 대한 오해의 결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로 유전자가 그 나쁜 생각, 틀린 생각에 틀린 뜻에 반응을 해가지고 내 유전자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해. 변한 결과가 우울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한 결과가 아기를 낳을 때 뭐예요? 순조롭게 나올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통증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생기를 어떻게 못 받게 된 결과가 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새끼들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왜? 조건적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은 그런 거니까.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줘야지. 그래서 벌이라는 개념도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볼 때와 무조건적 사랑을 볼 때 그 벌에 대한 정의, 개념이 어떻게 해요? 뒤바뀌어 버려요. 하늘과 땅 차이로 뒤바뀌어 버린다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팍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밤, 그게 좀 추워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12월 초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폭탄이 떨어질까봐 무섭고, 엄마는 없고, 이제, 그런데 피곤해서 잠은 오고, 그래서 잠에 폭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자다가 보니까 추워요. 왜 춥냐? 내가 이불을 걷어쳤어. 그러면 그 이불을 도로 당겨서 덮고 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어. 왜? 너무 졸려서. 이제 이불 당겨 다시 덮어야 되겠다. 아니야, 너무 졸려. 이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아. 꿈속에서 그 이불이 저절로 싹 와서 나를 덮어. 와,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할게? 꿈속에서. 야, 이 꿈 너무 좋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덮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내가 이불을 걷어찼을 때,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이 꿈 좋은 꿈이다. 그래서
그런데 입을 덮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내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어. 무슨 꿈이 이렇게 좋은 꿈이 다 있어. 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좀 이따가 이번에는 볼을 쫙 이렇게 만지는 거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 볼을 만져주는 그 손길과 같은 손길인데. 근데 그 순간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져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흐느낌 소리야. 그 흐느낌 소리와 동시에 제 이쪽 오른쪽 뺨이 뜨끈해.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 꿈이 아니었어. 진짜였어. 눈물 한 방울이 턱 떨어져서 제가 엄청 놀랐어. 보니까 깜깜한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볼을 만지면서 들여다보고 그 순간이 천국의 순간이야. 우리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시는구나. 막 그거를 알고 하고 막 저한테 그 순간 그래도 막 너무 졸려가지고 그대로 자버렸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도 없어. 그러나 우울증은 어떻게 될게? 그 사랑의 눈물 한 방울 때문에 여러분 유전자가 팍 켜진 거야. 응? 그래서 와 우리 엄마가 나 사랑. 그래서 그날부터 엄마가 나 사랑해.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묻는다면 이 대답이 제일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믿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조건 없이 모든 그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정성껏 돌보고 있어. 그런데 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야. 그것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럴 때 병은 날 수가 있고,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기를 받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저는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죠. 저는 그런 체험을 그때 막, 우울증력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엄마는 날 사랑해. 엄마는 날 사랑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예수께서, 이렇게 14절, 15절, 딱 두 줄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전 옛날에, 무슨 시시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냐, 이랬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알아놓은 것을 보셨다. 여러분, 이 열병이라는 병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열병에 걸리면 뭐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열병에 걸리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열병을 옛날 의학적 용어로 이제 폐혈증이라고 불러서 폐혈증. 폐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가 썩는 병. 왜? 병균이 들어가 가지고 피가 진짜 썩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열이 그냥 막 40도, 41도 막 와서.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TV에 나와서, 뭐, 신바람 건강 뭐 이래서 하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래서 이 배혈증이라는 병은 주로 어떤 사람이 걸리냐면, 암 환자로서,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이래가지고, 면역력이 그냥 완전히 바닥난 사람들이 주로 걸려요. 왜?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오면, 막, 무방비 상태야. 그러니까 혈관 피 속으로 들어가면 피 속에 백혈구들도 많고 병균 죽일 수 있는데 이 면역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사람들은 못 막아. 그러니까 막 병균이 막 삽시간에 어떻게 팍 번식을 해가지고 막 열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도 그 폐혈증으로 죽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조폭 왕이 있어, 조폭. 유명해. 예. 네. 아는 사람 나한테 김태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예. 네. 그 신바람 그 박사하고, 김태촌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김태초 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바람 그분은 제가 한번 생각해요. 그분이 암에 걸린 것도 아니야.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제가 추측키로는 왜 그렇게 그분은 맨날 웃고 살지 않아요.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바람 나게 살면 건강해진다. 그거 참 좋은 말이에요. 뭐 생기가 넘치면 건강 똑같은 말이지. 그런데 그분은 이제 생기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고 그걸 그냥 신바람으로 써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신바람 나게 살자는 그 건강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그렇게, 예? 그건 제가, 그건 이상한데, 그럴 수가 없는데, 예. 김태초 씨 뭐 암에 걸렸던지 뭐 해서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 제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 신바람 그분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천을 받았다니까, 국회의원 공천. 그래서 마포, 그 중에 출마를 해서 이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사실 의사가 아니고, 뭐냐면, 생리학자예요. 경북대학에서 운동 생리학을, 이제,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도.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실험실에서 맨날 뭐 운동하면 뭐 맥박이 얼마나 올라가고 혈압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뭘 정치를 해요. 그런데 막 공천을 준 거야. 그렇지, 입당시켜가지고 공천을 준 거예요. 어느 당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이제 선거전 하다 보면 뭐가 들어가? 돈! 여러분, 생리학교 없으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러나, 이 선거하려면 뭐예요? 이게 돈이야, 돈. 그럼 돈을 어떻게 됐겠어? 빚내는 거지. 그런데요, 이 선거에, 이제 그래서, 출마하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다 돈 돼요. 꼭 자기가 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또 뭐요? 또 돈 풀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320표 차인가로 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지, 지옥. 생지옥이지. 당에서도 이제 관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달려듭니까? 빚쟁이죠. 그 스트레스를 왕창 받아 결과 유전자 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분이 면역력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그냥 갔어요. 그런 병을 열병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폐혈증.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 장모는 왜 폐혈증에 걸렸을까? 이게 아무나 아무 때나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이거 스트레스 꽉 받아야 걸려. 뭐 베드로 장모가 항암 치료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왜 걸렸을까요? 스트레스 확 받은 게 틀림없어. 왜 스트레스 받았을까? 여러분, 저는 베드로 장모 심정을 잘 이해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사위예요. 그렇죠? 그 사위는 그 갈릴리 그 지방에서 뭘로서는 최고예요. 갈릴리는 그 어촌이에요. 어촌. 그러니까 고기잡이는 뭐예요? 베드로 최고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 장모가 이제 뭐 동네 미장원 이런데 나가면 모든 여자들이 다 부러워했대니까 왜 베드로 같이 최고로 고기 잘 잡으니까 고기 잘 잡는 놈이 돈 제일 잘 벌잖아요. 그러면. 보소 당신 사위 참 잘 봤다고. 네? 그러면 얼마나 폼 잡았겠어. 그래서 온 동네에서 참 사위 잘 봤다. 그래서 제일 풍족하게 살았어. 그렇죠? 그러다가 베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배하고 여러분, 어부가 배하고, 뭐를 버려버렸어? 그물을 팽개치고, 예, 30살밖에 안 되는 뭐예요?
청년 목수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온 동네에서 뭐라 그래? 당신 사위가 도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부가 배를 버리냐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 그냥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사실만 보지 말란 말이야.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 사회 미쳤대. 저는 이 심정을 너무너무나 잘합니다. 왜?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왜? 당신 아들,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그렇게 성공했다며. 그럼 또 우리 어머니는 이제 미국 오셔가지고 이제 상구야, 벤츠 차 넣어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 이제 우리 어머니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핸드폰 사진 이런 거 없어. 그때는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카메라, 근데 폴라로이드 카메라인 게 나왔어. 예, 폴라로이드. 다른 카메라는 찍어가지고 필름 다 끝날 때까지 못 빼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또 사진관에 가져가서 현상하고 인화하고 막 복잡했어. 사진 한 장 빼기가. 근데 그 참에 폴라로이드가 나온 거야. 폴라로이드인데 그 필름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래가지고 탁 찍고 탁 누르면 씩 해서 돌아가서 사진이 쫙 빠져나요. 뭐 팩스가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그 시대가 있었어. 그 폴라로이드 가지고 벤츠 사진을 세상에 열몇 장을 찍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 우리 어머니 이제 미국서 돌아오셔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게 벤츠라 카든가 그러면서 예. 그러면 그 경상도 아줌마들이 엄마야, 와 당신 복 받았다. 당신 아들이 이렇게 뭐 그때는 아들이 미국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아들이 미국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숭앙의 대상이야. 미국 있다고 아들이 그런 시대였어. 어? 왜 이쪽 한국 형편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폼 잡고 사니 행복해야 안 해요? 살만 났죠. 그런데 이놈의 아들이 어떻게 돼버렸어? 벤츠도 버리고, 지금은 벤츠 살 만큼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한대 사주실 분 있으면, 사주면 제가 받기는 받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는 주차장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벤츠 사주실 만한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집도 팔고 왜 뉴스타트 하러 어디로 가야 되니까 산속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소문이 어떻게 날게? 당신 아들 미쳤다며. 미친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벤츠도 못 타는 거야. 그거 유지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 그 벤츠는 특히 돈 많이 들어가요. BMW 이런 좋은 차들은 한 번씩 정기 점검하는 데만 뭐 그냥 뭐요. 요즘 뭐 한 100몇십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뭐 뉴스타트 들어가면 그때 월급이 7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 70만 원도 의사고 청소부고 식당에 주방 일하시는 분하고 다 70만 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제가 불이 붙었다고. 돈이 문제냐? 이래가지고. 그러니 그런 소식이 퍼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똥개 부른 거야. 아들 미쳤다. 할 말이 없어. 그러다가 대반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가 KBS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뭐요? 짜잔! 하고 또 나타난 거야. 우리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의과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이거 아무런 의미 없다고 의과대학 들어가서 1년 차인가 2년 차 때 제가 자살할 거라고. 이거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랬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뭐 이 아들 이게 하나 보고 사는데 이게 막 씻어 뭐라 그래 그 놀이터에서 막 롤러코스터에서 제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제가 동생이 하나 있어. 두 살, 2년 터울. 저 아들 둘이 터울은 얼마가 돼요? 예? 네? 두 살이에요. 예. 네. 그래서, 뭐, 야 근데 호르몬이고. 이렇게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죠, 옛날 생각.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의 뭐예요? 그 베드로 어머니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예? 네. 아무런, 손만 만지니까 어떻게? 병이 났대.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이거 가지고 예수 믿는 애들 많이 괴롭혔어. 그래, 손 만졌어. 폐혈증이 났대. 너희들 너희들 생각을 하냐? 예,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려먹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면 알잖아요. 생각이 치밀해 안에 그 치밀한 생각 그 논리를 총동원해서 대답을 못하도록 놀려먹어 보세요. 이 자식들 얼굴이 벌게지지. 예. 네. 근데 이제는 다시 뭐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된 거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 장모라는 여자는, 아마 아들도 고기 잘 잡으려면 힘도 써야 되잖아. 그물 땡기고 막
먼저 엄마를 닮아가지고 베드로도 뭐예요? 팔뚝도 굵고 막 팔씨름 하면 갈릴리 동네에서는 최고고 이제 이렇게 됐겠지.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예수의 제자가 돼버렸어. 미쳤어.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 없어? 수입 없어. 배하고 건물을 버려버렸는데. 그러면 베드로 장모 속이 어떨까? 속이 썩는 거지. 왜? 딸이 자꾸 와서 쌀 내놓으라 그러다니까. 먹을 거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동네, 그 갈릴리 동네 최고의 어부, 그렇게 그 어부들 중에서도 가장 풍족하게 살던 사위, 딸네 집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여러분, 열 밖에서 안 막혔어. 예수가 좋을까, 미울까? 그렇지. 저 예수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자기는 아직도 폼 잡고 잘 살 텐데. 예수가 턱 나타나니까 사이가 헷갈하게 보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사님, 왜 베드로가 그렇게 갑자기 헷갈했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봐야지. 근데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제 자신이 갑자기 헷갈해봤으니까. 그렇게 되면 엄마가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막 벤츠 타고 잘 산다고 하던 애들이 아들이 그냥 산속으로 들어갔대. 뭐 뉴스타트인가 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부터 병 나는 거예요. 고생 많이 시켜드렸고. 근데, 베드로 장모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얼마나 간단한 표현이요. 이거 사실만 보면 믿을 수도 없고, 완전히 구라 같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절을 보다 아, 그랬겠구나. 왜? 그때 제가 7살 때 그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뺨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 때문에 우울증이 어떻게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우울증이 싹 없어서 나왔던 경험을 해본 사람이야. 그 사랑, 사랑의 눈물 한 방울.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 이 베드로 장모가 장모의 심정을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 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베드로 장모야. 그러니 베드로 장모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그게 보니까 제 얘기하고 똑같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미국으로 한 편지 보면요. 편지가 예를 들어서 한번 쓰면은 뭐 8장, 9장씩 오는데, 예. 이 편지가 8장, 9장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글쭈글, 우글쭈글 해. 왜? 눈물 젖었다가 말라가지고. 그럼 막 잉크가 번지고 막. 그런 편지를 열어보면, 제 마음이 뭐예요? 찢어질 것 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유전자 안 꺼져?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돈 잘 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미안할까, 그렇죠? 그 베드로 장모한테 누구 때문에 병 걸린 거 알아요? 자기 때문에 병 걸린 거 안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또 예수님이 아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얼마나 예수를 씹었겠어. 그렇죠. 그 젊은 그 목수 것을 너무 새끼라고 그랬을 거고 그게 내 사위를 꼬셔가지고 말이야 죽일 놈이라고 그랬을 거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 장모라는 그 여인이 자기를 얼마나 씹었다는 것도 아실까 모르실까 알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를 욕하고 씻고 그래도 그것은 상관없어. 지금 이 예수님 자기의 딸 베드로 장모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열이 40도로 올라가고, 열이 펄펄 나면요, 반혼수 상태가 돼요. 몸은 막 부득부득 떨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도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대화가 안 되니 어떻게 해요? 만약 예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면 베드로 장모 베드로 집에 와서 장모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인연 너 나 욕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런 벌 받아야 돼.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 장모가 예수를 욕해도 그것은 뭐요? 상관은 그래도 사랑하지. 대화는 못해. 네? 지금 정신 없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손 만지는 것밖에 없지. 네? 그래도 예수님은 남자고 베드로 장모는 여자인데 손 말고 다른 데는 만질 수가 없잖아요. 손은 손. 그런데 베드로 장모는 지금 한데 누가 손을 만지요? 자기 손을. 세상의 그 시대에 이렇게 다정스럽게 손을 만져주는 예수님이 손을 탁 이렇게 어루 만졌겠죠. 그것을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 예수님이 마음으로 그 사랑을 쏟아내면서 손을 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체 전자파, 그 알파파가 베드로 장모한테 느껴져야 느껴져. 그러면서 와 사랑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유전자가 좀 켜질까, 켜질까? 켜져. 켜지면, 면역력이 조금 강해지면, 병균을 조금 더 죽일 수 있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야? 열이 떨어지겠죠, 조금씩. 하, 누군가가 자기 손을 만지는데, 옛날에 이 상구 어릴 때처럼, 하, 누군가가 꿈에 뭐예요? 내 머리를 쓰다듬어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던 그 식으로,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자기 손을 그렇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만지면서 그 베드로 장모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가 흘린 것처럼 사랑의 눈물 한 방울 정도는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베드로 장모 뺨에 탁 들어졌어. 열이 조금 떨어지고 있었는데 뜨끔해. 베드로 장모가 눈을 보니까 희미하게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할까? 나를 느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생기가 더 들어와. 사랑은 알면 알수록 생기를 더 강력하게 받죠. 그러면서 와, 이분이 누군지, 남자인데 누군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러면서 점점 윤곽이 또렷해져 가는데, 아!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저주하고 씹었던 자기 사위를 어떻게, 금을 버리고 배를 버리게 했던 그 저주스러운 예수야. 근데 그 예수가 또 눈에 눈물이 가득해가지고 또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려. 자기가 얼마나 그 예수를 욕하고 저주했는지 모르는데 예수의 표정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쫙 보면서 그 순간에 이분이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사위 베드로가 뭐예요? 뿅 갔구나라는 것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아, 우리 사위가 착한 사위인데 이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 막 그 순간부터 그 예수의 그 눈물 어린 그 사랑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난 뒤에는 와, 생기가 뭐요? 와장창. 그러니까 쫙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병균이 순식간 싹 죽여.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뭐야? 나도 우리 사위와 함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아! 성경은 이런 감동, 사랑에 대한 감동을 모르면 이거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논리적으로만 따져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내가 이제 사랑을 이해하고 다시 논리적인 측면보다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생명의 측면에서 보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강의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갔네요. 생각했던 방향은 오늘 저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를 허락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를 정말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이 강의 시간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충만히 내리시는 생기로, 그 사랑으로 우리 유전자가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